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는 건 우리 군의 훈련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그간 9.19란 족쇄에 걸려 포사격 한번 하려면 왕복 20시간, 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20억 원이란 돈과 시간도 아깝지만 훈련의 차질을 빚어왔던 게 더 큰 문제였다는 지적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K9 자주포가 불을 뿜습니다. 해병대원들은 신속한 동작으로 재장전합니다. 지난 1월 북한의 서해안 포격 도발에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K1, E1 전차로 응수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서북도서에서 실시한 첫 포사격이었습니다. 6년 전 백령도와 연평도가 포사격을 못하는 해상 완충구역에 들어가자 해병대는 K9 자주포를 배에 실어 직선거리로 200km 넘는 평택 이함대까지 이동한 뒤 다시 파주 훈련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평택항에서 이곳 무건위 훈련장까지는 차로 130km, 3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뱃길까지 합치면 이동에만 왕복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셈입니다. 훈련 자체도 제약이 컸습니다. 무건위 훈련장은 포사격이 가능한 거리가 7km에 불과한데 K9 자주포 최대 사거리인 40km에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북도서 해병대가 육지로 옮겨 실시한 포훈련은 지난 5년여 동안 100차례가 넘고 장비 수송에 든 비용은 연간 20억 원에 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야 가까운 데 가서 쪼그려 갔을 텐데 네. 먼저 뭐 그 합의 되면서 실신조차 뭐 이제 와서 쓰니까. 해병대는 9.19 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된 만큼 이달 중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실사격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